자, 이제 8번, 9번은 그 연습하라고 숫자만 바꾸는 거고요. 그죠? 이거는 이제 앞에 그 그냥 기대 수익률 계산하는 것보다는 한 단계 더 들어가죠.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은 각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을 먼저 계산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그 포트폴리오 비중을 가중치로 사용해서 한 번 더 가중평균해야 되죠. 근데 보통은 지금까지 우리 시험 대부분은 그 호황과 불황의 확률을 각각 5대 5로 출제를 했어요. 근데 딱 한 번 작년에 처음으로 4대 6으로 출제를 했어요. 4대 6으로 출제하면 약간 시간이 더 걸리죠. 5대 5면은 그냥 한 가운데 반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4대 6은 약간 시간이 더 걸리는 문제다. 이렇게 미리 생각을 하고 계시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라는 게 그 출제되는 그 유형을 파악을 하고 있으면 전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지 못했던 유형이면 패스하면 되니까. 근데 그런 거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이런 유형들이 나올 때 그렇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이 해설 보고 좀 봐주시고요. 넘어가시면 10번이 좀 어렵습니다. 자, 이거 10번이 실전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패스예요, 패스. 근데 제가 이런 거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그 각각의 지문이 각각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해설해 드리는 거고요. 실전에 나왔을 때 풀란 뜻이 아니에요. 그 각각의 내용을 따로따로 물을 수 있기 때문에 해드리고요. 또 경우에 따라 시간에 여유가 있으면 이런 문제도 풀 수 있도록 지금 훈련을 하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 자, 먼저 10번에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에 대한 경제 상황별 수익률이 다음과 같이 추정될 때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일단 그 수익률이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가 각각 호황 불황이 확률이 반반이고요. 상가가 16.6%, 호황일 때 불황일 때가 16대 6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반반이니까 11%라고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피스텔은 8%라고 해야 되죠. 12와 4의 한 가운데 또는 더해서 2로 나누어도 되고요. 아파트는 5%죠. 그래서 11, 8, 5 이렇게 되고요. 11, 8, 5. 자, 그러면은 상가가 가장 기대 수익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오피스텔이고 다음이 아파트죠.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은 그 2번 지문과 관계죠. 기대 수익률은 상가가 11%, 아파트가 5% 이렇게 되죠. 다음에 1번은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죠. 지금 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1번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요. 다음에 상가 오피스 3번 지문이에요.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로 구성하는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은 각 자산의 투자 비중을 알면 구할 수 있다. 맞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각 자산의 투자 비중을 모르죠. 모르는 경우에는 구할 수가 없고요. 알면 구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 투자 위험 얘기가 나오고 있죠. 위험을 알려면 뭐를 알아야 돼요? 표준 편차를 알아야 되죠. 근데 지금 이게 16, 6, 이게 중간에 11이었죠. 또 하나는 12, 4, 8이었죠. 또 하나는 8, 2, 5였죠. 확률이 반반일 때는 표준 편차가 쉽다 그랬죠. 이때는 표준 편차가 5가 되고요. 이때는 표준 편차가 이때는 3이죠. 이게 위험입니다. 확률이 반반일 때만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예전에 이런 형태로 한번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렇게 출제된 거는 확률이 반반이기 때문에 표준 편차를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출제됐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는 15회전이었기 때문에요. 15회는 이제 많은 경우에 이게 기준이 되는 해예요. 15회가. 15회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로는 난이도가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출제된 문제, 이게. 이런 형태로 출제된 게. 15회 전에 이렇게 출제됐다는 얘기는 풀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지 않고 출제한 거예요. 예. 그저 이게 15회 때 기출문제 수준으로 출제됐으니까.
이 문제가 굉장히 난이도 높게 출제됐으니까요. 이거를 표준편차가 543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수험생은 극히 드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확률이 반반일 때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표준편차라는 걸 아는 사람이 드물어요. 이거는 통계학을 알지 공부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거를 알아야만 그 답을 할 수 있거든. 그죠? 위험은 누가 제일 높아요? 상가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오피스텔이고 그 다음이 아파트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평균 분산 지배 원리를 기준으로 볼 때 상가가 아파트를 지배한다고 할 수 없다. 상가가 얘죠. 아파트가 얘고요. 수익률이 얘가 제일 높죠. 얘가 제일 낮고 위험도 제일 높죠. 제일 낮고. 그러니까 수익이 높지만 위험도 크니까 상가가 아파트를 지배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평균 분산 오류가 발생하니까. 자, 됐고요. 다음에 나머지 11번, 12번은 이 중에서 신청 받겠습니다. 뭐를 풀어드릴까요? 말씀 안 하시면 그냥 지나가고요. 11번이 나을 것 같아요. 간혹 신청을 받을 테니까 그 여러분들이 푸시면서 어떤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말씀해 보십시오. 부동산 투자와 포트폴리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효율적 전선이란 동일한 수익률 하에서 위험이 가장 낮은 포트폴리오 집합을 연결한 곡선이다.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죠. 그다음에 투자자들의 위험에 대한 태도는 무차별 곡선으로 표시되는데 위험 혐오적인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은 우하향하는 부분이 없다. 우하향하는 부분이 없다.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해야지 이런 부분이 없다 이 말이에요. 무차별 곡선은 우상향만 있어야지 우하향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은 여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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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게 만족도가 같다라는 게 무차별 곡선의 뜻이죠. 지금 요 놈하고 요 놈은 만족도가 같을 수 있어요. 위험이 커지면서 그만큼 수익도 커지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보면은 위험이 커지면서 수익은 작아지죠. 그러면 이놈이 이놈보다는 못한 놈이죠. 그걸 같다라고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하향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없어요. 다음에 3번 포트폴리오의 위험 분산 효과는 상관계수가 작을수록 더욱 커진다. 상관계수가 작을수록 비체계적 위험을 많이 줄일 수 있죠. 맞고요. 그다음에 최적 포트폴리오는 투자자마다 다를 수 있는데 위험에 대해 더 깊이 적일수록 효율적 전선상에서 왼쪽 아래 포트폴리오가 선택될 것이다. 위험에 대해서 깊이 적일수록 효율적 전선상에서 왼쪽 아래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서로 다른 두 투자안의 수익률의 상관계수가 0인 경우 분산 효과가 없다. 조심하라 그랬죠. 0인 경우에도 분산 효과는 있습니다. 됐죠? 실제에서는요, 0인 경우 분산 효과가 상당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실제에서는. 분산 효과가. 혹시 여러분들 그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은 베타 계수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 이게 하면은 좀 관심 좀 가지세요. 베타계수라는 거는 변동성을 나타내는 변동성. 이건 변동성을 나타내는 건데 요 베타계수라는 게 1을 기준으로 해서 1보다 큰 게 있고요. 1보다 작은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1을 기준으로 얘기해요. 요거는 그 종합주가 지수보다 종합주가 지수가 움직이는 변동폭보다 주식의 변동폭이 크면 이렇게 설명해요. 그럼 1.2가 돼요. 그럼 이런 데 투자한다는 얘기는 조금 더 위험도가 높다는 뜻이야. 위험도가. 그래서 그 개별 투자안마다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주식 투자할 때 그 전체 그 시장 위험에 따라서도 달라지지만 개별 투자안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했잖아요. 그 0.9, 0.8 이런 주식은 이런 거는 뭐 폭탄이 터졌다 그래도 별로 안 움직이는 그런 거예요.
종합주까지 움직이는 거는 이렇게 움직여도 얘네들은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거는 굉장히 안정적인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데 주식 투자하시면 그렇게 크게 손해보지는 않아요. 이익도 수익이 나도 그렇게 크게 나지 않아요. 안정적이기 때문에. 예, 근데 이런 데 투자하면은 단기간에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또 이 종합주가 지수보다 더 크게 움직이니까. 예, 주식 투자하실 때는 그런 것도 봐가면서 투자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런 주식과 주식 간의 상관계수를 조사를 하면은 이 주식, 저 주식, 뭐 이 부동산, 저 부동산 상관계수를 조사하면은 거의 대부분이 양수가 나와요. 0.6, 7, 4, 5, 0인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0인 경우는 상관계수가 0인 경우는 굉장히 분산 효과가 높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게 보시면 돼. 실제는 나머지는 됐고요. 넘어가셔서는 이제 14번을 풀어보겠습니다. 부동산 포트폴리오의 한계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요 한 문제 정도 이렇게 해서 부동산 포트폴리오에 어떤 단점이 있구나 이런 정도 좀 봐주시면 돼요. 원래 이 포트폴리오 이론이 주식시장에서 나온 이론이죠. 근데 요거를 이제 부동산에 적용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1번에 보시면은 투자자의 능력에 따라 수익률이 다르게 산출되므로 평균적 수익률 산정이 어렵다. 그럴 수 있죠. 사람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편차가 좀 더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2번, 종합부동산세 등이 투자자에 따라 다른 세율로 산출되어 수익률 산정이 어렵다. 그럴 수 있죠. 이게요,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어떤 원룸주택에 투자한다. 뭐 한 5, 6억짜리 이렇게 투자한다. 그러면은 저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에요. 종부세 대상이 아니면은 그러면 세금이 작잖아요. 그러면 수익률이 달라지죠. 근데 이미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사람이 부동산을 샀어. 그러면 그 사람의 경우에는 이제 종부세 대상이 돼버릴 수 있죠. 이미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데다가 5, 6억짜리 이렇게 사버리면 이게 종부세 대상이 얼마나 붙어죠? 9억부터인가요? 여러분도 별로 없구나. 여러분도 별로 없어서 고민을 별로 안 하시는구나. 8억이에요? 9억이에요? 세법에서 안 하나 이거? 9억 안 해요? 9억이잖아요 9억. 저기 좀 돈이 있는 집도 있는가 봐요. 저기 9억 하는 거 보니까. 9억이에요 9억. 맞잖아요. 이게 주택하고 그냥 일반 토지하고 달라요 같아요? 상가하고? 달라요? 주택은 9억이죠. 네, 주택은 9억. 네. 주택은 9억이고. 요거는 종부세는 국세요 지방세요? 국세죠. 예, 그래서 지방세인 재산세를 어느 정도 낼 거 아니에요. 예, 종부세 계산을 할 때는 그 종부세에서 나온 그 금액에서 재산세를 빼가지고 이렇게 하죠. 그렇게. 어쨌든 이런 종부세 대상인 사람과 종부세 대상이 아닌 사람의 수익률은 분명히 다를 거라고요. 예, 그래서 세무 지식도 중요해요. 이 수익률 계산할 때. 그래서 저한테 올 때는 계산을 해드릴 수는 있지만 세무관계는 다 알아서 해오시기 바래요. 계산을 해드릴 수는 있어도 저는 세무는 모르니까. 그러니까 세무를 알아야 계산이 나올 거 아니에요. 세금을 내는 거. 그래서 어쨌든 그런 종합부동산세 등이 투자자에 따라 다른 세율로 산출되어 수익률 산정이 어려워요. 근데 주식은 어떻습니까? 주식은 그런 거 없어요. 주식은 지금 거래세만 내고 있죠. 그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소득세 냅니까? 내요?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소득세 안 내죠?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는 게. 그렇잖아요. 내요? 그거는 거래세만 내잖아요. 이렇게. 예? 아닌가요? 내가 잘못 알고 있나? 예. 그래요? 그거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 낸다 그러면은 그 주식 시장 완전히 찬물 끼얹어 버려요. 예, 그거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다 빼버리죠. 그 세금 매긴다 그러면. 그러면 거꾸로 손실 났을 때 보태주나요?
아니 이익 났을 때 가져가면은 손실 냈을 때 버텨줘야지. 그런 논리라면 원래는 그래요. 사실은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죠. 부동산에서 양도 차익이 생겼을 때 그 양도소득세를 예, 국가에서 가져가면은 내가 샀는 게 꼬라박았을 때는 손해난 거 버텨줘야지. 맞잖아요. 예, 정말 나쁜 놈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자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부동산의 포트폴리오의 단점이다 이 말이에요. 부동산 포트폴리오에서는 이거를 일반 주식 포트폴리오처럼 수익률 계산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 3번 주식 투자에 비해 부동산 투자는 장기 투자로서 정기적인 시장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계량하기 곤란하다. 이거는 주식은요 뭐 1개월 계산할 수도 있고 1년 계산할 수도 있고 굉장히 쉽죠. 굉장히 쉬운데 이거는 일단 자본이득이 발생하려면 끝까지 가봐야죠. 중간중간에 아무리 오르락내리락 해봐야 뭐해요. 예, 물론 주식도 그렇지만 주식은 짧은 기간에도 거래하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 부동산은 그런 물건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또 어려워요. 다음에 예, 그 계량화라는 말은 수치화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계량화하는 게. 예, 다음에 부동산 투자는 병합분할이 곤란하기 때문에 예, 이 그 수익률 산정이 어렵다. 이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죠? 병합분할 곤란하기 때문에 수익률 곤란하다. 아 이거는 그럴 수도 있겠네. 아 이거는 뭔가 하면은 이거네요. 그 주식은 뭐 천만 원 가지고 백만 원어치 이 주식 사고 저 주식 사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분할해서 투자할 수 있죠. 근데 부동산 투자는 분할이 곤란하죠. 이게 덩치가 크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조금은 예, 그 형식적인 분류일 수 있어요. 우리 그 부동산 투자 회사 있죠. 이렇게 규모가 큰 회사는 얼마든지 다양하게 분산 투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상대적인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예, 다음에 그러니까 상대적이니까 다른 걸 좀 더 봐야 된다 이 말이죠. 부동산은 위치 고정성으로 인해 예, 분산 투자가 곤란하므로 포트폴리오 이론을 부동산 투자에 적용하기 곤란하다. 이거는 아니죠. 에, 지역에 따라 분산 투자가 가능하죠. 그래서 5번이 에, 확실하게 틀렸습니다. 에, 보통 이제 그 천만 원 정도 가지고 부동산 투자하기는 어렵죠. 에, 근데 에, 저는 지금 애 돈 60만 원 가지고도 분산 투자합니다. 애한테 이렇게 상속하는 거는 10년에 천만 원인가 2천만 원인가요? 10년에 천만 원, 2천만 원? 10년에 2천 아닌가요? 가면서 봐. 한 달에 15만 원 조금 더 들어가니까 1년에 200만 원 정도 되니까 10년에 2천만 원이네. 맞죠? 10년에 2천만 원은 애한테 주는 게 비과세죠. 그러니까 빨리 애 통장 만들어 가지고 한 달에 15만 원 정도 넣는 거는 비과세예요. 그래서 주식에 넣으면 주식에 투자해서 이게 1억이 되면은 이거는 양도소득 저 뭐냐 이 증여세 안 낸다고요. 애한테 하는 거는. 근데 나중에 내 통장으로 불려서 주면 안 된다고. 내 통장에 애 거라고 이렇게 15만 원씩 해서 1년에 200만 원씩 10년 동안 넣어가지고 10년에 1억이 됐어. 그러면 내 통장으로 1억이 된 거잖아요. 그거 주면 안 된다고. 그러면 증여세를 내야 된다고. 근데 애 통장으로 넣으라고. 애 통장으로. 그래서 주식을 계속 산 거죠. 예, 괜찮은 회사 주식. 그래서 그게 총 넣은 원금은 2천만 원인데 주가가 올라서 10년 동안 1억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증여세를 안 낸다고. 저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시면 된다고. 그럼 증여세 안 낸다고요. 예, 저기 삼성에서 상속할 때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삼성에서. 그 세금 안 내려고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일부를 갖고 있는 돈 몇백억을 증여를 한 거예요. 몇백억을. 증여하면 증여세고 몇백억에 대한 증여세를 낸 거예요. 그래 놓고는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에버랜드 주식을 그 헐값에 산 거예요. 헐값에. 그 헐값에 사니까 이게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이게 주가를 이제 튀었잖아요. 튀었으니까 뭐 살 때는 뭐 한 몇백억 가지고 샀지만 실제 가치는 몇천억 가치를 산 거지. 그러니까 그 주식 주가가 올라간 거이기 때문에 몇천억에 대한 세금을 낸 게 아니라 몇백억에 대한 세금을 낸 거죠. 그 돈 증여세는. 그런 식으로 다 불법 증여한 거예요. 그게 다 불법 증여죠. 이게. 그래가지고 그 에버랜드 뭐
주주들인가 뭐 또는 그 관련 회사 주주들. 그러니까 그 걔네들은 서로 물고 물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고 물리는 다른 회사 주주들도 이제 막 소송을 걸고 한 거죠. 내 거 손해봤다. 왜 쟤한테 저렇게 싸게 팔았냐. 이게 뭐 전환사채인가 뭐 했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게, 그게 다 불법, 이제 이렇게 불법 증여 또는 불법 상속이죠. 이렇게. 법의 망을 피해가는데, 그래서, 결국 집행유예인가, 이게 실형은 안 받았지만, 실형이라고 해야 되겠죠. 집행유예니까. 근데 이제 사면으로 풀려났잖아요. 다 그게 문제죠. 그런 것들이. 자, 어쨌든 합법적으로 저는 얘기한 겁니다. 합법적으로. 10년에 2천만 원. 자, 됐고요. 자, 이제 화폐 시간 가치. 자, 이걸 좀 보겠습니다. 자, 화폐 시간 가치 및 현금 수지 측정이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언제 어떤 것을 사용하느냐. 그것만 제대로 잘 알면 되죠. 1번에 일시불의 내가 계수란 일시불의 현가 계수의 역수이며 N년 후에 이르니 할인율 R을 적용할 경우 현재의 가치는 얼마인지 구할 때 사용된다. 맞나요? N년 후에 이르니 이렇게 하면은 N년 후에 이르니 여기다 적어놔야 되잖아요. 이것의 현재 가치가 얼마인지 구할 때는 이거는 뭐예요? 현가계수죠. 일시불 현가계수입니다. 일시불 현가계수. 그래서 짝이 맞지 않고요. 이거 바뀌어 있어야 되죠. 네, 일시불 현가계수와 일시불 내가계수 자리가 바뀌어 있어야 돼요. 다음에 2번 연금의 현가계수는 연금의 현가계수는 어떤 구조예요? 매년 말이죠. 매년 말. 자, 이거 여러분들 이러면은 연금의 내가계수고요. 이걸 묻지 않고 이걸 물으면은 연금의 현가계수죠. 현재 가치를 물으면. 이게 습관적으로 저는 지금 매년 말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그걸 그렇게 기억하고 계세요. 이게 매기초 또는 매월초, 매년초, 초라는 말이 들어가면 안 돼요. 말이란 말이 들어가야 돼요. 혹시라도 이런 거 아주 장난칠까 우려가 돼서. 이 공식이라는 거 있잖아요. 연금의 현가계수니까. R의 1 플러스 R의 N승 분의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 이런 공식이라는 게 모두 다 매년 말 또는 매기 말을 기준으로 해서 나온 공식이에요. 이게 매기 초면은 여기에 1 플러스 R이 하나 더 있어야 돼요. 이렇게 공식이 곱하기가 하나 더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곱하기가 하나 더 있으면 이게 공식이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안 하거든요. 항상 매기 말을 기준, 매기 말. 아셨죠? 매기 말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목돈의 크기를 물으면 연금의 현가계수죠. 그래서 연금의 현가계수는 연금의 내가계수 역수입니다. 이게 틀렸죠? 이거는 저당상수 역수죠. 저당상수 역수이며, N년 동안 매기 받게 될 일정액을 이자율 R로 할인한 현재 값의 합을 구할 때 사용된다.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연금의 내가계수 여기에 틀렸고요. 그다음에 3번 감채기금계수는 연금의 현가계수 역수이며 이것도 틀렸죠. 감채기금계수는 연금의 내가계수 역수이며 장래 특정 시점까지 일정액을 만들기 위해 N년간 이자율로 적립할 금액을 구할 때 사용된다. 이건 맞죠? 뒷부분은 맞습니다. 자, 이때 일정액을 정해놓고 그걸 만들기 위해 적립할 이 금액을 계산하는 거죠. 푼돈 계산하는 거. 그때 감채기금계수요. 그다음에 4번 저당상수는 연금의 현가계수의 역수이며 이건 맞고요. 현재 1원을 이자율 R로 N년 동안 융자받은 경우 매기에 상환할 일정한 금액을 구할 때 사용된다. 맞죠? 4번이 정답이에요. 연금의 내가계수는 연금의 현가계수 역수 이것도 틀렸고요. 연금의 내가계수는 감채기금계수 역수이며 매기 말 1원을 R로 이제 R로 저축할 때 N년 후에 수령하게 될 액수 맞죠? 그 뒷부분은 맞고 앞부분이 틀렸네. 자, 됐습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자, 이제 여기도 접수 받겠습니다. 어떤 걸 풀어드릴까요? 2번, 3번, 4번, 5번 중에 4번요. 자, 4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뭐 2번이나 3번은 사실 조금 전에 본 거하고 유사한 거죠. 자, 4번에 연금의 내과계수가 15.94고요. 연금의 현과계수가 6.14일 때 일시금으로 현재 5천만 원을 받는 것과 연금으로 10년 동안 매년 연말, 매년 말이요, 매년 말 1천만 원을 받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가? 자, 비교하는 거죠. 자, 이거 지난번에 제가 수업할 때 보험 계산할 때 이런 거 좀 말씀을 드렸어요. 예, 보험 계산할 때 나중에 얼마씩 받을 거 현재 가치 계산해서 계산하고 지금 내가 불입하는 금액 계산하고 뭐 이렇게. 자, 근데 지금 현재 5천만 원 받는 거 하고요. 매년 말 얼마씩 받는 거 하고요. 천만 원씩 받는 거죠. 몇 번 받아야 되지, 얘는? 10번 받는 거죠, 10번. 예, 이거는 이제 부지할 필요가, 이건 현재 가치니까. 자, 이제 통일시켜야 돼요, 시점을. 시점을 통일시키려면 얘는 이제 현재 5천이니까 요 놈을 요렇게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요렇게 바꿔서 비교하면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여기에 뭘 계산해야 돼요? 연금의 현가계수잖아요. 연금의 현가계수. 몇 년짜리? 10년짜리. 연금의 현가계수 10년짜리 어디 있어요? 6.14인가요? 네, 6.14. 그럼 6.14를 곱하면은 6,140만 원이잖아요. 6,140만 원과 이거 비교하면 되겠죠. 그래서 매년 말 1,000만 원씩 받는 것이 1,140만 원 유리한 거죠. 됐나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다음에 그 5번은 이거는 이제 저것만 체크하면 되죠. 어떤 상황인지만 지금 현재 2억을 받을 채권이 있고요. 지금 현재 2억 쓰면 되잖아요, 이런 거는. 그죠? 이렇게 쓰고요. 이를 매년 말 일정한 금액으로 분할하여 지급받고자 해요. 이렇게. 뭘 해야 돼요? 지금 돈을 쪼개는 거죠. 쪼개는 거. 푼 돈이잖아요. 이건 저당상수죠, 저당상수. 맞습니까? 네, 곱하기 저당상수. 제가요, 네, 이 카페에 이렇게 가끔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제가 낸 문제를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올려서 이거 어떻게 푸냐 그래요.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예, 이거 어떻게 풀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예, 묻는데 이 문제가 이상하다는 문제가 문제가 이상하대요. 왜냐하면 보통 이런 경우는 지금 돈을 빌려서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갚을 때 얼마씩 갚아 나가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렇게 묻지 않고 이렇게 물으니까 문제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예, 저는 지금 이거를 이해를 하고 푸는지 외워서 푸는지를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외우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돈 빌렸을 때 그거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갚을 때 사용한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질문하면 틀리는 거예요. 문제가 이상한 게 아니고 예, 이해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감채임료수도 일정 기간 후에 이만큼을 모으기 위해서 매 기간 불입할 금액을 계산할 때 감채임계수 생각하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10년 후에 받을 채권 1억이 있어요. 10년 후에 받을 채권 1억을 지금부터 매년 말 쪼개서 나누어 받고자 할 때 얼마씩 나누어 받을 수 있나요? 이거 계산할 때도 감채기금 계수라고요. 똑같이 감채임 계수. 미랫돈 쪼개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쪼개는 돈 계산할 때는 전부 다 뭐예요? 감채임 계수나 저당상수라면 이건 쪼개는 돈 계산할 때는. 근데 현재 돈을 쪼개면은 저당상수, 미랫돈을 쪼개면 감채임 계수 이렇게.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지를 묻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외워서 푸는 게 안 되도록 문제를 낸 거예요. 문제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아무튼 5번은 그래서 뭐를 곱해야 돼요? 저당상수를 곱해야 돼요. 자, 됐고요. 넘어가시고 그게 방금 요거 예를 든 게 이거네요. 7번을 이렇게 누가 사진으로 찍어서 올려놓은 거예요. 7번을 사진으로 찍어서 이거 어떻게 풀어요? 이렇게
카페에 올려놨더라고요. 거기다 제가 댓글을 달라다가 말았어요. 그 다음에 6번과 같은 형태는 어떻게 풀어야 되나요? A는 부동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1년 1월 1일 현재 2년 동안 매년 연말, 2년 동안 매년 연말 하면은 이렇게 둘 그려서 2,000원씩 하면 되죠. 이렇게. 2,000 하면 되죠. 자, 그래서 그 매년 연말이고 현재 가치를 묻죠. 현재 가치를 물으니까 어떻게 할인을 해야 되죠. 할인은 요거는 한 번 하는 거고요. 이건 두 번 하는 거. 그래서 2,000 나누기 1 플러스 0. 몇이죠? 1인가요? 10%인가요? 그럼 요거는 몇 번 하고요. 1 플러스 0.1에 제곱 이렇게. 근데요, 이거를 어떤 해설들을 보면은 이렇게 해요. 이렇게 0.1 곱하기 1 플러스 0.1분의 1 플러스 0.1의 제곱 마이너스 0.1. 이거는 뭐를 외워서 하는 거예요? 공식을 외워서 하는 거예요. 아까 지웠나? R의 1 플러스 R의 n승 해서 하는 거 있죠? 여기 있어야 되네. 제곱 있어야 돼요.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 이 공식을 외워서 하는 거예요. 근데 자, 이거 하려고 이거 공식 외우는 거는 이거는 뭐 별로 투입 대비 산출 효과가 없죠. 예, 그래서 굳이 이렇게 외울 필요 없어요. 3년 정도까지도 괜찮아요. 한 번 더 있어도 세 번 정도는 그렇게 시간 많이 안 걸려요. 이게 2,000 나누기 1 플러스 0.1의 세제곱입니다. 근데 네 번 이상은 어떻게 해요? 나오면 제끼면 되고, 나오면 제끼면 돼요. 네 번 이상은 손발이 고생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지금까지 숫자를 다 줬어요. 숫자를 다 줬어. 연금의 현가기에서 4년 하면 숫자를 다 준다고요. 굳이 공식을 외울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됐죠? 다음에 됐고요. 다음에 8번 문제는 공식만 알면 되는 거죠. 잔금 비율 공식이 뭐예요? 원리금 균등 상환의 잔금 비율이죠. 원리금 균등의 잔금 비율 공식은 전체 기간이죠. 전체 저당 기간. 전체 저당 기간의 연금 현가계수분의 잔여 기간, 남은 기간이죠. 남은 기간의 연금 현가계수. 이건 뭐 그냥 거기서 곱하면 돼요. 됐습니다. 별로 어렵고요. 자, 이제 9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9번부터 이제 현금 수지 측정입니다. 다음은 임대주택의 운영 수지 분석 절차다. 니은과 디귿에 들어갈 용어가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혹시요 이거를 2번이라고 정답 체크하신 분 계시나요? 문제 미리 푸신 분들 중에. 아, 다들 미리 안 풀었구나. 2번이라고 정답하신 체크하신 분들 조심해야 돼요. 지금 문제에서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걸 물은 게 아니고 니은과 디귿에 들어갈 걸 물었죠. 조심해야 돼요.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거 생각했으면 2번으로 가야죠. 근데 2번이 아니고 니은과 디귿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업경비와 부채서비스 1번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이거 문제를 잘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옳은 것을 골라라는데 또 틀린 것을 골라라든가 이게 이렇게 틀릴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더라도 문제 잘못 읽어서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이거는 그 합격할 수 있는 이 당락을 결정 지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조심해야 됩니다. 넘어가시고요. 10번은 여러분이 보셔도 되겠고요. 11번을 보겠습니다. 영업수지 계산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유효총소득은 가능총소득에서 공실 및 불량부채 충당금을 차감하고 기타 소득을 가산하여 계산한다. 맞나요? 네. 그다음에 영업경비에는 감가상각비, 공실 및 불량부채 충당금이 포함되지 않고 적산임료 산정 시 필요 재경비에는 감가상각비, 공실 및 불량부채 충당금이 포함된다. 네, 알바 아니다. 일단 넘어갑니다. 이거 적산임료 이런 거는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썼잖아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전현금수지는 순영업소득에서 부채서비스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맞나요?
이는 순영업 소득보다 항상 작은 값을 갖는다. 같을 수도 있죠. 부채 서비스액이 없는 경우도 있죠. 전액 자기 자본일 때는 같을 수 있습니다. 3번이 틀렸고요. 그다음에 세후 현금 수지는 세전 현금 수지에서 영업 소득세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세전 현금 수지의 크기와 같을 수 있다. 같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대상일 수도 있잖아요. 비과세 대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세전과 세후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업 수지 계산 시 영업 소득세를 산정하는 경우에 감가상각비를 고려한다. 네, 이거 고려하죠. 지금 이거는요. 가유순전후는 이거는 어려운 계산이 아닙니다. 가유순전후는 결코 어려운 계산이 아니니까 네, 이거는 좀 준비를 할 필요가 있어요. 다만 세후현금수지죠. 요놈 계산할 때 문제에서 영업소득세율을 줬는지 그렇지 않은지 세액을 줬는지 이걸 잘 봐야죠. 세율을 줬으면은 아 이거 시간 걸리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지나가세요. 예, 빨리 계산할 수 있는 거라면 모르겠지만 아니, 세율을 줬다는 것은 뭐를 예, 순대이감을 적어놓고 해야 되거든요. 이게 예, 순영업소득 대체충당금 이자지급분 감가상각비죠. 이자지급분과 감가상각비 고려해서 과세 대상을 계산한 후에 그 과세 대상에다가 곱하기 세율 해서 이 금액을 집어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다만 그 전에 있는 것들은 간단하죠. 여기까지는 복잡할 거 없죠.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있죠. 여기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항목과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구별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항목은 뭐고요? 재산세.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게 제일 헷갈리기 쉬워요. 그 외에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뭐 유지비, 수선비, 뭐 수도료, 전기료금 뭐 이렇게 있는데 포함되지 않는 것을 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포함되지 않는 것은 당연히 공실, 손실 및 이런 거 당연히 포함 안 되고요. 부채 서비스 포함 안 되고요. 이런 거 자본이득세, 영업소득세 이런 거 다 포함 안 되는 거죠. 그거 말고도 기억해야 되는 게 자본적 지출이라든가 감가상각비, 그죠? 예, 감가상각비 또 소유자 급여도 포함 안 된다 그랬죠. 소유자가 자기 월급 가져가는 거는 수익을 미리 땡겨가는 거예요.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개인적인 업무비. 소유자가 자기 개인 업무를 보는데 돈 가져가서 써버리는 거는 이거는 경비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포함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죠? 자, 이런 것들 좀 조심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가유순전후 이거 계산할 때 함정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 자료를 주잖아요. 계산 문제에서. 계산 문제에서 자료를 줄 때 쓸데없는 자료 주는 경우가 여기가 제일 많아요. 다른 데는 쓸데없는 자료를 안 주거든요. 여기는 쓸데없는 자료를 주기 때문에 오늘 문제였나요? 순영업소득 계산하는데 부채 서비스 자료를 준다거나 이렇게 그런 경우가 여기가 제일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조심하시면 이 부분은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뭐를 조심해야 돼요? 아직도 가끔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게 부채 서비스액이죠. 부채 서비스액은 뭐와 뭐의 합으로 되어 있어요? 원금과 이자 합으로 되어 있다는 거. 이걸 자꾸 까먹어요. 원금 이자 합으로 되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또 어떻게 자료를 이상하게 줘요. 부채 서비스액을 주면서 부채 서비스 9천 이렇게 주면서 이자를 따로 주죠 이렇게. 그러면 이게 왜 언제 써먹어야 되는지 이걸 자꾸 고민을 해. 써먹는 거 아니죠 이거는. 그냥 부채 서비스 빼면 되는 거예요. 이건 써먹는 게 있다면은 이거 순대이감 할 때 써먹는 거지. 그죠? 그런가라든가 또는 영업 경비를 주고 영업 경비가 5천만 원이다. 해놓고는 거기 재산세 300만 원 뭐 이렇게 하면 이 300만 원이 지금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300만 원이 이 경비 안에 들어가 있다고 이미. 근데 또 빼면 안 된다고. 됐나요? 이런 것만 조심하면 된단 말이죠. 예, 그러면은 여기 계산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시고요. 자 그래서 12번에 그 경비 포함되는 항목이 아까 그 하나 설명 안 하고 넘어갔네. 2번 지문이죠. 2번 지문.
2번 지문의 영업 경비에는 감가상각비, 공실 및 불량부채 충당금이 포함되지 않고 적산입력예산 산정 시 필요 재경비에는 감가상각비, 공실 및 불량부채 충당금이 포함된다. 이거 설명 안 했죠? 예, 이거 좀 설명드릴까요? 자, 이런 거 설명드릴 때 그냥 간단간단하게 들어두시면 되겠네요. 적산입료. 예, 이 적산입료는 뭐, 이 정도는 기억하라 그랬죠. 기초가격 곱하기 공식. 공식이 뭐죠? 기초가격 곱하기 기대이율 더하기 필요재경비. 기기필, 적기기필이에요. 적기기필. 기초가격, 기대이율, 필요재경비 이렇게. 이 기초가격은 투하 원본의 크기, 원본. 투하 자본의 원본 크기. 그러니까 내가 2억이라는 자본이 투자되어 있다. 그게 2억이에요. 또는 1억이 투자되어 있다 그러면 1억 이런 거예요. 자, 1억을 투자를 했으면은 내가 적당한 임료를, 임대료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기대이율은 정기예금 금리를 기초로 해서 산정이 돼요. 예, 이거는 이제 굉장히 그 어려운 작업을 해야 되겠지만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은 내가 1억을 은행에 넣어놔도 몇 프로는 버는데 이런 생각하시라고요. 1억을 은행에 넣어놔도 2%는 버는데 내가 부동산에 투자한다면은 최소한 은행 금리보다는 더 벌어야 되지 않나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최소한은 그러면 한 4%는 돼야 된다. 그럼 그 0.04, 4%가 뭐예요? 기대 이율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얼마는 손에 잡아야 된다는 얘기야? 400만 원은 손에 잡아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이 400만 원이 각종 경비를 떼고 나중에 내가 최종적으로 손에 잡는 그 400이에요. 그러니까 순임대료, 이게 순임대료. 그 줄여서 순임료라 그래요. 그러니까 기초가격 곱하기 기대율이 뭐라고요? 순임료, 순임료. 근데 임차인들한테 이것만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은행에 예금을 하면은 무슨 뭐 관리비가 들어요. 무슨 재산세를 내요. 화재보험을 들어요. 은행에 예금 들면은 그런 거 전혀 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내가 건물을 샀단 말이에요. 건물을 샀다면은 자, 이 경비가 발생하는 경비가 청소도 해줘야 되고 뭐 세금 용역비 같은 것도 경우에 따라 나가야 되고 해줘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런 비용을 얹어서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런 비용 제하고도 나는 요만큼 챙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유지관리비 이런 거예요. 유지관리비. 다음에 건물 갖고 있으면은 재산세 내야 되죠. 그 재산세 예금하면은 재산세 있어요 없어요? 예금하면 재산세가 없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재산세 내야 되니까 그런 조세권과 얹어서 받아야 돼요. 임차인들한테. 그래서 이런 것을 더 얹어서 받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거. 은행에 예금하면은 화재보험료 낼 필요 없잖아요. 근데 건물 사면은 화재보험료 내야죠. 손해보험료. 예, 그리고 또 건물 사면은 건물이 낡아지잖아요. 건물이 낡아지면은 그 낡아지는 데 대한 대가도 미리 받아놔야 되지 않나요? 나중 건물 헐 때 되면은 이 1억이 다 사라지게 되니까 그거는 뭐 감가 상각비도 얹어서 받아놔야 돼요. 감가 상각비, 유지관리비, 조세공과 손해보험료. 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계산된 금액이 임차인들 이제 여러 명이 있으면 그 여러 명한테 이제 n분의 1 해서 나눠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 방이 빌 때는 방이 빌 때는 임대료가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 임대료 안 들어오는 것을 대비해서 더 얹어서 받아야 돼요. 더 얹어서 받지 않으면 보세요. 공실이라 해도 세금 용역비는 나가요. 청소 용역비 나가죠. 손해보험료, 그 화재보험료 나가요. 공실이라 해도. 그러니까 그 공실 기간에 안 들어오는 거를 차 있는 동안에 조금은 더 얹어서 받아놔야 된다고. 그러니까 공실 손실을 여기서는 따진다고 경비로. 공실 손실 기간 동안에 돈 안 들어올 걸 대비해서 들어와 있는 동안 더 얹어 받아놔야 그 기간 동안에 손해, 그 화재보험료도 내고 세금 용역비도 내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게 포함되는 거예요. 이게 공실 손실이 포함되는 거예요. 뭐도 포함되고 감가상각비도 포함되고. 됐죠? 이게 보는 구조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감가상각비, 공실 손실 이런 것들이 필요재경비에는 포함되는 거예요. 자, 됐고요.
다음에 나머지는 지금 12분부터 이거는 이제 좀 쉬고 할까요?